화장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. 입술이 조금 더 두툼해 보여요. 앞트임한 것처럼 다르게. 진지하게 해야 돼. 할 수 있어. 뻔뻔하게. 딩뷰하다? 딩뷰해! 안녕하세요.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9기 연기전공 정미나, 연기전공 이가은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국이면 바로 위에 8대희 선배님 거기서는 화장을 못한다고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염색이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. 엄격해요. 아 맞아요. 저희도 2학년 때까지는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 다 하더라고요. 교육청에서 두발 자유, 화장 자유, 학교는 그 규칙을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. 끄덕! 서로 별명 있나요? 다 재밌게 얘기하고 얘가 말하면 그래서 얘 별명이 이갑사예요. 이가 갑분사에서. 근데 그렇게 갑분사가 사실 되진 않거든요? 아니요. 좋아요.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양아치가 또 소리를 많이 들어요. 생각 외로 제가 애교가 되게 많고 공연 때 항상 울었거든요? 울면 안 된다고. 아,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? 눈, 입, 코 없어. 아 어떻게 하세요? 게임하고 자주 놀거든요. 항상 하는 게임은 마피아. 마피아도 연기라고 확실히 어려워요. 진짜 어려워. 어려워요. 제가 더 잘해요. 전 마피아 못해.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. 무슨 거짓말. 야야. 좋아요.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은 어때요? 화장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. 화장 근데 진짜 잘해요. 무대 쓸 때 화장이 다른가요? 흰 조명도 받고 패딩이 좀 많이 빡세요. 앞에서 보면은 지워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여기 그림자가 끄덕.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할 건데 고등학생 되시는 분들이 보고 많이 팁을 받고 생기 있게 약간 핑크빛 분위기로 증명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코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.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다 해야 되나? 이렇게 찍고 바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발라야 골고루 발라지고 뜨는 게 덜하다고 했거든요. 꿀팁. 응, 꿀팁. 됐다. 컨실러가 많이 어둡네요. 몇 호예요, 컨실러? 조용히 하세요. 제가 얼굴이 좀 검해서 25호인가? 또 안 맞아서 그건 제가 하얘지기 전에 하얘졌어요? 좀 하얘졌어요. 맥 쓰는데 새로 나온 버전이거든요. 뿌려주세요. 됐습니다. 저도 찍긴 하거든요. 근데 가은이처럼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아요. 저 디스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런 게 아니라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중심부를 중점으로 두고 증명사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받을수록 윤곽이 좀 덜 보이는 바람에 제 컨실러도 어두운 거 쓰니까 이걸로 살짝 봤는데 25호 조용히 하세요. 턱 라인 여기 쉐딩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솔직히 증명사진은 뽀샵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피부는 완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예, 유명하잖아요.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 처음에 이 두 개 섞어서 코 옆 이 앞에랑 코 끝에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. 어떤 코가 생기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입술을 좀 중요시해서 입술 아래도 이 두 개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쓸어준 다음에 바르면 뭐가 더 좋아요? 입술이 조금 더 두툼해 보여요. 포니모리 루미너스 여신 광채. 사진 찍을 때 조명이 있잖아요. 핑크빛이랑 골드빛이 조명에 따라 달라서 코끝? 중간 쉐딩 안 한대? 입술 위에 광대 라인을 통해서 살살살 올려줄게요. 또 세번 파우더.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. 눈썹 옆이랑 네이처 퍼블릭 바이플라워 우드 아이브로우. 제가 제일 아끼는 거울이에요. 라이언. 잘 맞어요. 자세한 거 그릴 때는 이렇게 라이언 거를 보면서 눈썹에 따라 인상이 되게 확 달라 보이거든요. 평소보다 진하게 그리는 게 조명 받으면 살짝 날아갈까 봐 사람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. 좀 특별한 날밖에 안 쓰는 섀도우를 가져왔어요. 마음이 아파요. 깨졌어요. 거울이. 그래도 거울이 깨져서 다행이다. 얘도 깨졌었는데 제가 복구한 거예요. 첫 번째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바르고 볼이랑 눈이랑 입술 다 쓸 거예요. 또 위에 잘못 쓰면 망하는 색깔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죽일 거예요, 얘를 섀도우로 다시. 죽여요? 아. 세 번째 걸로 범위가 퍼지지 않게 둥그런 브러쉬로 총알 브러쉬. 아, 맞아. 뭐야, 뭐 쓰는 거야? 브라운으로
눈에 음영을 줄 거예요. 이 언더부터 전 좀 칠해줄게요. 이 잔량으로 이 위에 쌍꺼풀 라인을 조금 그려줄게요. 저도 무쌍인데 쌍꺼풀 있는 것 좀 모르거든요. 딱 떴을 때 여기 이렇게 잡혀 보이거든요. 펄을 많이 넣어서 음영감을 더 많이 줘볼게요. 나스 골드 펄로 밝혀주고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. 언더에다가 콕콕 찍고 나스 골드를 눈 앞머리에만 좀 할게요. 앞트임한 것처럼 강조되게. 눈 아래에 붉은스러운 게 있어야 좀 눈이 커 보인다고 요 장밋빛에 요 눈 앞에 정말 조금만 화장할 때 아니어도 여기는 꼭 해요. 아, 그냥 쌩얼에다가 그것만? 아니요. 데일리 화장에다가 이렇게 아. 꼭. 오, 눈이 크니까 그걸 안 올리고 그냥 찝네. 검정색을 쓰면 세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쓸 건데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. 눈을 살짝 뜬듯 만듯한. 여기다가 조금만 할게요. 중앙 있잖아요. 눈 바로 아래 콕콕 찍어줄게요.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. 어. 수영장 갈 때 제가 필수템.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. 일단 위에 속눈썹에다 해줄게요. 언더에다가 롱래쉬.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? 일단 브라운이고 일단 검정이고. 아. 색깔이 달라요. 제가 이거 살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. 돈은 없지만 맥은 사야 된다. 맥 엄청 잃어버렸잖아, 근데. 전 맥이랑 인연을 없는 처음 썼는데 첫날 잊어버려서 다시 사러 갔었어요. 전체적으로 바른 게 아니라 입 가에 바른다고 생각해야 돼요. 약간 오버립으로 그릴 거거든요. 입술도 두꺼운데 오버립으로 그려. 전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. 왜 그건 내 스타일? 보이죠? 눈 딱 반짝 갈랐을 때 요 옆에. 얘가 좀 차분하다 해야 되나? 아까 윤곽이랑 이어지게 이렇게. 칠리? 어. 맥칠. 잃어버리고 사고. 잃어버리고 사고. 안쪽에 바를게요. 사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찍으면 인상이 좀 살짝 웃음기가 보이게 하려고 이 끝에만 좀 그려줄 거거든요. 진한 브라운 색깔에 살짝 이렇게 웃고 양쪽 다르죠? 눈이랑 볼에 비해 형광빛이 도니까 아 했을 때 갈라지게? 뭐 음식 먹다 입에 들어가면 어떡해? 섀도우? 사진 찍을 거잖아. 입 위에 여기 골드 있죠? 이거를 입술 앞에, 코 끝에, 눈 앞에 다시 윤곽도 보이고 가만히 있을 때 웃어 보일 수 있는 증명사진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. 학생답게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증명사진은 오래 가잖아요. 여러분들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필수. 필수요? 아, 필수래요, 여러분. 꼭 하셔야 돼요. 여러분, 다음에 봐요.